비트를 먹으면 좋은 점. 비트를 먹으면 몸에 중요한 영양소를 받고 또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비트를 매일의 식단에 포함해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비트가 왜 좋은지 우선 알아보도록 하자. 비트를 먹으면 좋은 점에 관해 잘 알고 있는가? 비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덩이 줄기다. 비트는 또한 테이블 비트라고도 불리며 건강상 이점이 많아서 매우 유명하다. 셀프 영양 데이터에서 수집한 내용에 따르면 비트는 칼슘, 철, 마그네슘, 인, 칼륨, 나트륨, 아연 및 구리와 같은 다량의 비비타민과 무기질을 농축하고 있는 저칼로리 식품이다. 또한 자당과 단백질 형태의 설탕인 카로틴을 제공해준다. 비트의 영양성분. 영양성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이미 언급한 자료를 고려할 때 비트는 수분 87%, 탄수화물 8% 및 섬유질 3%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 채소 100g에는 다음이 함유되어 있다. 칼로리 43kcal, 탄수화물 9.6g, 단백질 1.6g, 지방 2.8g, 섬유질 6.8g, 기타 영양분. 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근거하여 비트에 함유된 다른 영양분과 그 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트 잎은 많은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으며 또 전체 식물 중 가장 많은 양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다. 건강한 당분과 섬유질이 풍부하다. 철분 농도가 높으므로 시금치의 3배 면역계를 강화해 항체와 백혈구 생성을 자극한다.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페놀 화합물을 함유한 비트는 훌륭한 산화 방지제이기도 하다. 비트를 먹으면 좋은 점. 철분의 훌륭한 공급원. 비트를 먹으면 헤모글로빈 생성을 돕는 매우 중요한 무기질인 철분을 상당량 섭취할 수 있다. 간호보건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는 혈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빈혈 치료를 도울 수 있다. 혈압 조절.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비트와 같은 음식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어 합병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영양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비트의 질산염 농도는 혈관 확장제 효과를 유발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항염증제 특성. 비트에는 베타인으로 알려진 알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다. 영양 및 식이보조제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비트 추출물로 만든 베타인 캡슐은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불편함을 줄여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쥐를 사용한 일련의 다른 연구에서 비트가 신장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영향이 인간에게도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소화 건강 촉진. 비트 한 컵은 최대 3.4g의 섬유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비트 섭취를 소화기 건강과 연관시킨다. 일부는 변비와 같은 상태를 피하기 인한 방법으로 비트를 제한하기도 한다. 영양소에 발표된 연구는 식이섬유의 적절한 섭취가 소화 활동을 조절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염증성 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말한다. 비트의 선택 및 보관 같은 속도로 조리될 수 있도록 같은 크기의 비트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반점이나 타박상 없이 매끄럽고 단단하고 살집이 있고 둥글고 부드러운 비트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염육은 녹색 잎을 가진 강렬한 붉은색이어야 한다. 이는 뿌리가 젊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길거나 비늘 모양인 껍데기는 단단하고 섬유로 되어 있으며 강한 향이 난다. 이 껍질은 제거하도록 하자. 비트는 비닐 봉지에 넣은 채로 냉장 보관할 경우 2에서 3주 지속할 수 있다.
냉장 보관을 하지 않으면 3에서 5일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비닐봉지에 넣어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비트가 부드러워질 수 있으므로 얼리지 말아야 한다. 섭취 방법 비트는 날로 먹을 때 더 많은 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샐러드로 먹거나 아니면 요리해 먹을 수도 있다. 생비트를 갈아서 약간의 기름과 레몬즙으로 드레싱을 하자. 만약 먼저 요리한다면 소화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비트를 요리하려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끓는 소금물에 넣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색이나 맛이 사라지지 않는다. 비트는 적어도 1시간 동안 끓여야 한다. 또한 비트를 구울 수도 있다. 예열된 오븐에 비트를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요리하자. 그렇게 하면 거의 모든 유용한 속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제 비트를 식단에 포함하는 게 어떨까? 일반적으로 비트는 건강에 매우 좋다. 하지만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자주 섭취하기 전에 영양사와 상담해 보도록 하자.